혹시 코끼리 만지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인도의 한 왕이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6명에게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어떤지 설명해보라고 했죠.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사람은 굵고 긴 무와 같다고 했고, 머리를 만진 사람은 돌과 같다고 했습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절굳공이 같다고 했고, 다리를 만진 자는 절간의 기둥 같다고 했죠. 코끼리는 하나인데 6명이 제각기 자기가 만진 것만으로 코끼리를 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반대편이나 위 또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실체를 볼 수 없는 거죠. 사물의 일면만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전체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나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처럼 사물과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관점은 조금 전 코끼리 만지기처럼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방향으로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잘못된 관점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꾸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적으로는 인생이 달라지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관점을 바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다. 자극 일반화. 우리는 흔히 경험에 기반하여 무언가를 판단하곤 합니다.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준 다음 전기 충격을 몇 번 반복하면 종소리만 듣고도 공포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요. 치과에서 드릴로 치료받았던 고통스러운 경험 이후에는 치과에 간다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고 두려움이 피어오르죠. 이처럼 조건 형성된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 학습된 조건 반사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자극 일반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생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곰에게 공격당한 원숭이가 다음에 자기를 공격 했던 곰뿐만 아니라 다르게 생긴 곰도 피해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자극 일반화 현상이 경제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자극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자극으로 처리하면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거든요. 하지만 자극 일반화 현상이 과도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어릴 적 사람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사회 불안 장애를 야기하고 특정 상황의 경험이 공황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극 일반화 현상과 반대되는 현상, 즉 자극 변별 현상을 이용해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앞서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주고 전기 충격을 반복하면 개는 종소리뿐만 아니라 깡통 소리에도 공포 반응을 보인다고 했죠. 그런데 종소리에는 공포 반응을 보이지만 깡통 소리에는 공포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종소리 후에는 전기 충격을, 깡통 소리 후에는 먹이 주기를 반복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까지의 경험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그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보세요. 과거의 경험에서 빠져나오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 가 달라질 것입니다. 2. 나의 실패는 내 탓으로 돌려라. 방어적 귀인.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고 다음 행동이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정관념을 깨는 35가지 심리 법칙을 담은 책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에서는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주제를 표방하는데요. 이 책에서 다룬 한 연구에 따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그 비결을 자신의 노력이나 공부 방법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들은 학교 시설이나 교수의 강의 등 외적인 요인 탓을 많이 했죠. 이처럼 자신이나 타인이 한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귀인이라고 합니다. 원인을 귀착시킨다는 뜻인데요. 앞서 살펴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 사람들은 남이 잘된 것은 운이 좋아서고 불행을 겪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잘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덕분이고 자기가 불행을 겪는 이유는 부모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방어적 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친구의 불행을 단지 운이 나빠서였다고 생각하면 당신도 언젠가는 운이 나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망한 친구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망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에겐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실패할 가능성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남의 불행은 당사자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불행은 운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적용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실패했을 때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나 태도 때문이라고 귀인하는 거죠.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려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관점을 다르게 적용해보세요.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귀인이 심하면 결코 삶이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믿음은 우연이 되고 우연은 운명이 된다.
자기 이행적 예언.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는 틀림없이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웃집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아이 표정도 어딘가 미심쩍어 보이고 자신을 보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힐끔거리며 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밭을 갈다가 자신이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아이와 마주쳤는데 더는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점에 따라 상대가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이행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는 잠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사람은 항상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며 자신의 의견과 조금이라도 다른 태도를 보이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 지인과 동료들은 이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하기 시작하죠.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치 예언처럼요. 자기이행적 예언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사귀어 보면 다 좋은 면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사람도 때로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부딪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상대가 다른 이유로 언짢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며 부드럽게 대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의 행동도 점차 호의적으로 바뀌고 결국은 자기가 믿은 대로 사람들은 선한 구석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역시나 예언처럼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운명이 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과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보세요. 마치 예언처럼 그 믿음이 실현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4. 만일의 실패에 미리 대비하지 마라. 자기 불구화. 어딜 가나 하는 일마다 꼬인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머릿속에 긴 핑계 목록을 간직하고 다닙니다. 정책, 부모, 회사, 날씨를 탓하고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까지 탓하죠. 그래도 성에 차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술을 너무 마셔서,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등의 핑계거리를 찾는 것은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곳으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때 일부러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실을 일부러 만들어 자존감을 보호하는 심리적 현상을 자기 불구화라고 합니다. 시험 전에 밤새도록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면 성적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게임이나 술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이 좋아서 괜찮은 성적을 받았다면 나는 시험 전날 밤새도록 놀았는데도 성적이 이렇게 잘 나왔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패했을 때는 자존감의 하락을 방지해주고 성공했을 때는 자존감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취에 방해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 자신을 불구화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위안일 뿐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삶이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책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에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관점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심리 법칙들이 담겨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숨겨진 마음이 보이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타인의 행동이 이해되며 관계를 지금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도 역시 자기 불구화를 다루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겪는지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자기 불구화 전략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지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실패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실패 경험이 가진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실패가 성공을 위한 필연적 과정임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실패에 대비할 핑계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작은 목표부터 도전하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에 대한 성공 경험이 반복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효능감이 자리잡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미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실을 일부러 만들어 자존감을 보호하는 자기 불구화 습관은 버리세요. 문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끔 실패하더라도 그걸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5. 사촌이 땅을 사면 밥부터 사라. 제로섬 게임.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도 해주고 덩달아 기뻐하는데요. 내가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일이라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중견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장 생활 중 가장 괴로울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100명 중 98명이 입사 동기가 승진했을 때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항상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그 대상은 주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거나 배경이 비슷한 사람이죠. 마라톤 경기에서 경쟁 대상이 언제나 함께 출전한 선수들에 국한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신의 기록과는 상관없이 누군가 자신보다 빨리 달린다면 패자가 되고 아무도 자신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승자가 되죠. 이렇게 사람들 간의 득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원이 한정된 인간 세상에서 제로섬 게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승진 자리가 한정적이니 동료가 승진하면 당연히 내가 승진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처럼요. 남이 행복하면 그만큼 나는 불행해진다는 계산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끊임없는 비교에 의해서만 행복이 성취될 수 있다면
결국 점점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제로섬 게임을 이용해서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소유한 것이나 이뤄낸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나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처럼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존경하고 따라 배울 수 있는 장점들을 찾아내는 거죠.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우월한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그들에게 어떤 결점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배우려고 하기보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부자를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자세로 접근하라는 거죠. 그러니 땅을 산 사촌이 있다면 자존심은 접어두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우선 점심부터 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대접받은 사촌이 땅을 살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줄 것이고 그럼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빨리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빈자의 마인드에서 부자의 마인드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각자 나름대로 제일 나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인간은 결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합리적이라고 애쓰는 존재일 뿐이죠. 성장과 발전을 원한다면 지금까지의 생각과 관점에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책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역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관점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례와 35가지 심리법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숨겨진 마음이 보이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타인의 행동이 이해되며 관계를 지금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죠. 관점이 달라지면 남들과 다르게 보게 됩니다. 다르게 보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숨겨진 마음이 보이고 어렵던 인간관계가 좋아지면서 잔뜩 꼬였던 인생이 술술 풀릴 수도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로 이어지는 거죠.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작은 변화만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숨겨진 심리가 궁금한 사람이라면 거창한 방법이나 기술을 찾아 헤맬 필요 없습니다. 관점 하나가 인생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처럼 시선만 살짝 돌려도 당신의 삶은 통째로 달라질 것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